중국 축구는 곧!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중국 올해 선수상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발롱도르와 똑같이 생겨 저는 짝퉁도르라 부르고 있는데요. 짝퉁도르 시상식이 얼마 남지 않아 이번 시간에는 2021 시즌 중국 올해 선수상 후보에 대해 슬슬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에는 어땠을까요? 2020 시즌에는 중국 축구 기대주와 중국의 유일한 희망 장수 수닝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주장 3파전이었는데요. 까볼까? 웨이사오는 장기 부상으로 경기를 오지게 못 뛰었고 우리는 소속팀에서의 활약도가 그저 그랬기 때문에 큰 점수 차이로 모두의 예상대로 우시가 짝퉁도르를 수상했었죠. 2년 연속으로 수상했었던 우레이는 바오가 상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누가 받을까요? 일단 작년에 후보에 올랐던 선수들을 살펴보면 웨이사오는 완전 휘청했던 광저우다에서 그럭저럭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활약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수상자인 우시는 장수 수닝의 공중분해로 인해 상하이 선화로 이적했는데요. 까볼까? 중위권에 머무는 상하이 선의 중원에서 준미로 괜찮은 활약을 보였으나 장수와는 달리 상하이 선화의 팀 성적이 워낙에 별로네요. 마지막으로 우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대선 월드컵 최종예선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완전 제 몫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놓고 보면 경기조차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택도 없어 보입니다. 고로! 셋 다 못 받을 것 같네요. 중국 리그 득점 랭킹을 살펴보면 득점 랭킹 2위 엘케송 같은 경우에는 2019 시즌 수상 후보에도 올라 3위를 차지했는데요. 중국 국적이라 수상이 가능하겠지만 품절을 하고 떠나버려 당연히 중국 축협이 줄 리가 없고 득점 랭킹 3위의 장윈인가 고테니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고테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21 시즌 산둥 루넝이 우승에 큰 기여를 했던 고테니 같은 경우에는 99년생의 중국 축구 기대주인데요. 192cm의 큰 피지컬을 활용한 헤더와 함께 상당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드리블까지 괜찮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이미 2020 시즌에 골든보이를 수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던 고테니가 2021 시즌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면서 포텐이 터져버렸네요. 또한 펠라이니와 함께 라운드별 MVP를 두 차례나 받으며 사실상 고테니 말고 딱히 줄만한 중국 선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과연 누가 중국 올해 선수상을 받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2021 시즌 중국 올해 짝퉁도르 수상자는 누가 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